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86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메이지 유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했던데, 이 메이지 유신이 일본 근대화를 이제 만든 그런 건데요. 이 당시에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국가에서 번역청을 설립을 했어요. 인문 고전만 집중적으로 번역하는 번역청. 그럼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막 지도부자부터 시작해서 인문 고전을 광적으로 막 읽었던 시대가 그때 펼쳐집니다. 그 당시에 수천 권이 인문, 서양, 동서양, 뭐 인도 막 모든 전 세계 고전이 다 번역돼서 나와요. 국가 주도로. 가장 국가에서 역점을 줬던 사업이 그거. 왜 그러냐면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있어 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를 발달시켜 주는 건 인문고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일본이 광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그게 말이죠. 그 일본이 그때 인문고전 독서 교육도 실시합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 있던 제1고교, 제2고교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 일본 고등학교인데 라틴어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라틴 고전, 서양 고전을 원전으로 읽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명문학교 학생들은 하루에 인문고전 한 권씩 거의 읽었대요. 독서일기 항상 쓰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평범한 대학생도 약 4,000권의 책을 읽고 사회에 나오는.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을 본받아서 국가에서 번역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본,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론 뭐 외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몇권 번역한지 아세요? 20권. 몇천 권대 20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황당한 나라로 전락을 했냐면요. 플라톤 전집 같은 경우는 일본은 100년 전에 다 완간이 됐어요. 책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간이 안 됐어요. 다 번역이 못 됐어요. 못된 책들이 있어요. 그 격차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국가, 국민, 사회, 인권, 뭐 이런 말 많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 있죠. 이런 말들은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서양 인문고전을 번역하면서 만든 자국어예요. 그걸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처럼 받다 쓰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문물을 일본한테 전달받는 나라가 됐어요. 역전이 된 거죠. 인문고전 독서에서.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는 말이죠. 인문고전은 읽으면 뭐 나라가 뭐 바보 된다 이런 사상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인문고전 독서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한말로 이게 다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과거제도 이런 거 보면은 인문고전 독서를 제대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날 식의 막 짜집기 논술처럼 그런 식으로 막 시험에 나올 부분만 이렇게 베껴가지고 외우고 뭐 이런 식의 독서가 있었지 진정한 인문고전 독서 조선시대 없었습니다. 거의 진짜 인문고전 독서를 했던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대왕이라든지 실학자들 위주로 많이 했죠.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천재의 경지에 올라서 국가와 세계를 보고 어떤 책들을 저술한 인문고전 사상가들, 실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문고전을 진짜로 읽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내쫓았지. 그 사람들을 환영해준 역사가 거의 없어요. 세종이나 정조 때 극히 몇 짧은 시대를 빼고는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책을 많이 읽어서 망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라도 됐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네. 인문고전 독서의 효능을 모르는 왕과 권문 세족들의 그 어리석은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실학자들 다 산에 있었잖아요.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막 18년 동안 유배당하고 다 쫓아냈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문고전 독서로 나라의 잠재력, 머리를 만든, 두뇌를 만든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무단 통치하기 시작하죠. 네. 그때 1910년에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 교육령을 반포했습니다. 성균관을 폐지했어요. 전국의 서당을 없앴어요. 동양고전을 가르치는 유일한 두 기관, 하나는 평민, 하나는 지식인, 사대부 계층.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바보로 만들기 시작하는 우민화 정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네들은 쭉으라고 읽고. 네. 이 전통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인문고전 전통이 사라져요. 완전히 독서교육 전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죠. 패망을 하고 미 군정이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비밀이 시작이 됩니다. 음모가. 자, 미국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립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동자와 공장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 공립학교입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뭐 농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비 오면 일 안 하고 뭐 겨울에 놀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든 이 자본가들이 보니까 아 이렇게 했다가는 공장은 어떻게 해요? 매일 출근해서 정확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농민들을 이런 공장의 직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열강들이 각축하던 시대라서 군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머리는 좀 있는데 아주 뛰어나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가 만들어져요. 공립학교. 그전에는 귀족들만 학교 다녔어요. 가정교사 누구 아시죠? 그 근대적 학교가 산업혁명이 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공립학교예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귀족. 가정교사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전통이 이렇게 두 개가 쭉 내려오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 미국이 처음에는 공립학교가 뭐 그렇게 없었거든요. 똑같이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유럽처럼. 그러다가 점점 이제 뭐 히스패닉도 들어오고 동양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 그 어떤 교육학자 중에 인종차별론자들이 되게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손다이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공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공립학교의 미국 공립학교의 특징은 사립학교 비교했을 때 인문고전 독서를 거의 안 한다라는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좋게 만들기 싫다라는 거죠. 뇌는 항상 우리 밑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실시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이 뭡니까? 사립학교 시스템입니까? 공립학교 시스템입니까? 공립학교죠.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문고전 읽나요?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미국의 공립학교예요. 미국형 사립학교 우리나라에 있나요? 인문고전 그렇게 열심히 읽고 필사하는 학교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몰랐던 거지. 속았던 거죠. 음모의 희생이 되었던 거죠. 네. 영원히 선진국과의 격차를 만드는 뭐 두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재밌는 사실은 일본도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 GHQ 맥아더 정부가 들어가죠. 연합군 정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역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받는 다치바나 다카시 이 사람은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문고전을 안 읽어서 바보가 됐다. 우리 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인문고전 안 해. 일본 이러다 망한다. 예. 이런 정도로 이제 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냥 멋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국영수 잘해서 유학 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가서 엘리트 되나요? 리더가 되나요? 아니죠. 미국 사람 밑에서 일하잖아요. 항상. 네. 그 차이가 국가 간의 차이, 국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인문고전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인문고전 독서는 왕과 명문 귀족 가문의 독서예요. 원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평민한테 인문고전 읽히면 귀족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미국에서도 흑인한테 인문고전 읽히고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네.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쌍놈이 쌍민 읽으면 양반한테 맞아 죽죠. 항상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한 것들은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 게 사립학교 공립학교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알면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인문고전 독서 교육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은 자, 인문고전 독서 교육은 굉장히 대단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칼 비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응아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막 울고 뭐 우리 애가 바보예요 막 이러면서 우니까 남편인 칼비테가 와이프를 다독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천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후 15일이 됐을 때부터 입문 고전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생후 15일이. 입문 고전 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살이 됐을 때부터 스스로 입문 고전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응하였던 칼비테가 아버지의 헌신적인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16살에 법학 박사 학위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독일 최고의 대학에서.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법학 교수가 됐어요. 16살에. 그리고 80살 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대의 천재로 칭송을 받으면서 전 유럽을 돌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천재가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바로 칼비테의 교육입니다. 칼비테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독서 교육, 지식 지혜 교육은 인문고전 독서 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칼비테가 책을 썼어요. 뭐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식의 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이게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중이 접할 수 없는 책이 돼 버린 거야. 나오자마자. 특이하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누군가의 어떤 음모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책을 발견해서 하버드대학 교수가 발견을 했어요. 전율을 느끼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가 그 레오 위너라는 하버드대학교 교수였어요. 이 교수가 칼비테의 책을 읽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냐면 나는 앞으로 나에게서 태어날 아들, 자녀들은 다 천재가 될 것이다. 왜, 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 그랬더니 나에게는 천재를 만드는 교육 비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아들이 태어나요. 자기 아들과 딸에게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시키죠. 시켜서 그 아들, 로버트 위너가 14살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그 전에 다른 대학 다 다니고 뭐 다른 대학 뭐 기젠 대학인가 한 다니고 또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14살 때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 나중에 인공두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를 했습니다. 예, 20세기의 일이죠.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레오 위너 교수의 다른 자녀들, 딸들도 10대 초중반에 그 하버드 대학과 거의 동급의 대학에 다 입학해서 그 당대 천재로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이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윌리엄 사이디스인데 11살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고 12살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하버드대학교 교수 100명을 앉혀놓고 논문 발표를 했는데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오늘 충격받았다. 미라클. 뭐 지적 충격을 받았다. 내가 새로운 세계를 오늘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고전 독서 물론 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무조건 어떻게 시킨다고 다 천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막 되게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결과만 말씀드린 건데 이걸 또 조금 착각해가지고 뭐 오늘부터 막 우리 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가죠. 생각해보세요. 본인들한테 회사 다녀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또 직장 상사가 숙제 내줘. 집에 가서 논어 읽어? 베껴 쓰고? 2시간씩 하루에 그러면 그 회사 다니겠어요? 안 다니고 스트레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뭐 레오 위너나 그 보이스 사이디스의 자녀들은 천재가 되긴 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천재를 키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안타깝게도 정신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칼비테는 달라요. 칼비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랬는지 오직 그 인격적으로 사랑과 기도로 훈육을 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애가 읽기 싫어하면 안 읽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읽히고.
항상 무조건 애한테 기쁨과 행복의 상태에서 독서 교육을 시켜서 칼비테 주니어는 전혀 정신적 어떤 질환 없이 행복하게 행복한 천재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차이를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책에다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이런 교육을 다 연구를 책을 쓰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뭐 인문교정 독서교육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막 영재교육 천재교육 말은 많은데 뭐안 나오고 영재나 천재는 좀 되게 좀 되게 답답했는데 어쨌든 그 인문고전 독서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영재 교육 좋지만 그다 제가 보기엔 너무 수박 겉핥기식 영재 교육이에요. 천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문고전 다 독서 교육가고 인문고전을 집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문고전 독서가 빠진 영재 교육이나 다른 천재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 바탕 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탕 없이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7년 정도 했는데 7년 동안 다이 아이들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교육적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당시 뭐 책도 많이 쓰고 막 그랬는데 다 이제 교육 실험을 한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딱한 2년 정도 제가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는 되게 놀랬다니까요. 인문고전 독서 교육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건 또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해봤냐고. 안 해봤을 거야. 안 해보고 어렵대. 그 놀라운 애지력은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튼 좀 궁금한데 제가 해보았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익힘책이 어렵냐? 인문고전이 어렵냐? 수학 익힘책이 훨씬 더 어렵다던데. 참 이상한 나라지. 더 어려운 것막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인문고전을 진정한 학문인데 이건 어렵다고 이렇게 다 밀어낸단 말이지. 그래서 참 재밌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고정관념 버리세요. 제가 또 팬카페가 있어요. 팬카페가 있는데 저희 팬카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책에다 써놓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주부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그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았고 너무 어려운 실제로도 어려웠는데 몇번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다시는 나 다른 책못 읽겠다. 나 인문고전이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네. 의외로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재밌을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트위터에다 글 남겼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다시 읽었는데 이막 가슴을 막 2000년의 세월을 그게 2000, 한 100년 전인가 써진 거거든요. 이제 막 사마천의 붓이 2000년의 세월을 그냥 뛰어넘어가고 제 가슴에다 그냥 뭔가 탁 찍는 느낌이 드는데, 야, 진짜 이래서 인문고전이고 이래서 사마천이구나.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적 쾌감의 절정.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켜보았습니다. 시켜보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통독, 정독, 필사 위주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통독, 정독, 필사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켜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뭐, 통독이나 정독 필사,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뭐, 두세 시간이 훌쩍 갈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주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독시키고, 정독시키고, 필사, 그대로 베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갖게 하고, 또 인문고전 연구가 토론시키는 거이 정도로 저는 했는데 근데 이것은 저의 교육법이에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또 진짜 천재를 만드는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터치를 하도록 하고요. 주의할 점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엄마나 선생님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애들만 시키면 그 이제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죠. 네, 절대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가 뭘 알아야 애한테 시키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전혀 안 하고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자기는 전혀 안 하고 애만 시키다가 뭐 이렇게 뭐 메일이 날라도 작가님 막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변하게 만들었더만 자기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TV 보면서 막 애한테 막 베껴쓰라고 학원 갔다 온 애한테 밤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가 가출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다행이다고. 저 애한테 오늘 정말 선물 하나 사주라고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절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부모가 먼저 해보시고 시키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이게 칼비테처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그래서 나중엔 애가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재밌어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교육자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거 학원 교육이나 학교 교육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독서 목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제가 부록에다 써놨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읽을 책이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여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아까 세인트 존스 대학 100권 커리큘럼, 뭐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교, 뭐 카이스트, 서울대 막이 수많은 독서 교육 목록 다 작성해서 10년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서양 고전을 문학, 철학, 역사, 고전으로 나뉘어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읽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분명히 아이의 두뇌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문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가가기가 어렵겠지만 읽기 시작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천재처럼 사고하는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 고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문 고전 끝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참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도서가 있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몇 권은 꼭 읽어야 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가장 기본적인 책이죠. 노노와 이제 플라톤의 뭐 수많은 저작이 있는데, 뭐 플라톤의 첫 시작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정도, 두 가지로 시작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두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 해주실 예정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문고전 막책 많이 읽으면 가난하고 막 이렇게 될것 같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인문고전이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경제 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문고전 독서법 다음 이 시간에는 경제, 경영 분야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와 함께한 TV평생대학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